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희가 언제라도 집에서 자주 해먹는 고추 요리, 멸치 볶음을 할 건데요. 보통 이제 꽈리고추를 많이 사서 그걸 멸치 볶음으로 많이 이용하죠. 근데 저희는 이번에 옥상에 고추가 5대 심은 게 너무 잘 됐어요. 그래서 올여름에 고추 한 번도 산 적이 없이 옥상 고추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해먹고 있답니다. 오늘은 이제 멸치랑 볶을 건데요. 좀 날이 이렇게 찬바람이 나니까는 조금 가늘어졌어요. 그래서 간을 어슷어슷 썰은 다음에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또 마늘부터 넣고 볶기 시작해요. 볶아 볶아. 제가 후추를 굉장히 좋아해요. 어느 음식에든지 후추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후추를 조금 뿌렸고요. 이제 뭘로냐? 아직도 덜 잘린 애들이 있네요. 매 눈으로 다 잡아냅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간장을 왜 이렇게 발음이 이럴까요 도대체? 조린 간장을 저 나무 스푼으로 5스푼 정도 넣습니다. 조린 간장에는 양념이 많이 돼 있잖아요. 달큰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고추가 물러지고 수분이 날라갈 때까지 살살살살 볶아줍니다. 그냥 먹어도,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? 그래요. 이제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. 이제 다 익었어요. 그래서 다른 팬에, 보내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걸쓸 건데요. 모든 것들은 깨끗이 닦아야죠. 자, 잘 닦았어요, 마리맘. 잘했어요. 너무너무 착해요. 시킨 대로 다 잘하고 있네요. 이제 여기다 넣을 멸치를 후라이팬에 볶습니다. 볶아야지 비린 맛도 안 나고요. 뭐 다른 거 넣지 않고 멸치만 볶아줍니다. 후라이팬에. 이제 다 볶아서 이 수분도 다 날라가고 약간 이제 꼬들꼬들해졌습니다. 이럴 때 미리 볶아놓은 고추랑 섞습니다. 섞어요, 섞어. 얼른 얼른 섞어요. 기다리기 힘들어, 힘들어. 힘든데 빨리빨리 해. 얼른 하자. 나리맘, 왜 그러니? 빨리 하자. 그래, 얼른 볶아. 그리고 아직 덜 넣은 양념이 있지요. 멸치 자체가 약간 짠맛이 나기 때문에 멸치 넣고 간장하는 것보다 고추에 간을 하고 멸치에 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요. 그러면 이제 수분도 거의 날아간 상태라서 이렇게 두고 먹어도 뭐 축축하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어요. 이제 통깨를 술술술 뿌려줍니다. 많이 많이 많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꺼도 된다 싶을 쯤. 이쯤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 그리고 조금 더 볶다가 그러다가 불을 끄면 엄청 맛있는 멸치 고추 볶음이 됩니다. 고추 멸치 볶음이 됩니다. 아이고, 발음이 이럴까요? 그래서 오늘은 또 집밥 한 가지를 더 했답니다. 저는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. 남편이 좋아하는 위주로만 반찬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이 있다고 뭐 저는 빵순이 떡순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반찬 뒤예요. 근데 남편을 해주다 보니까 반찬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.